Hi guys, I am back again today with another run episodes. So we have 49 to 51 since this is like a whole series, a whole, you know. So we don't have Ranjin. So I was like, we are not close to catching up with Run BTS. So let me just continue whilst we wait for Ranjin or Run 2 Socks or whatever is going to happen. But anyways, yeah, I'm really excited to check this out. I think this is celebration of the end of, or something. I forget the title, but they're going to tell us. So let's go straight into the video. Don't forget to subscribe, click the bell button, and also Hope on the Street is on Patreon. Let's get it. A long time. 안녕하십니까. 달려라 방탄 50회를 맞아 진행을 맡은 MC. 안녕하십니까. 달려라 방탄 50회를 에피소드 맞아 진행을 맡은 MC 슈가입니다. 여러분들, 달려라 방탄이 몇 회가 되신지 아십니까? 그렇죠. 50회를 맞았습니다. 아, 50회. 50회밖에 안 했나요, 저희가? 오늘은 49회. 49회. 전야제 같은 거군요. 네. 어? 지금 달려라 방탄을 빛내준 주역들이 레드카펫을 거쳐서 멤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소개합니다. 방탄 소년단! 야, 이거 뭐 플래시 한번 켜자마자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 어? 취재진들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른쪽 보시죠. 네, 왼쪽 봐주시고요. 나 왼쪽이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이요. 여러분들, 달려라 방탄이 50회를 맞았어요. 와, 반갑습니다. 우리가 1회가 그거 아니에요? 저희 운동장에서 뭐 하던 게 그게 1회인가? 그지 그거 나 휴지 붙이고 휴지 그러니까. 당기고 그거 아, 그게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50회를 하는 동안 우와, 저희들이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도자기 기억나십니까? 오, yes, I remember this. This is so funny. The funniest, one of the funniest. 맞아. 도자기가 왔네. 아, 도자기 맞나요? 잠시만요. 체크 한번. 이거 도자기 맞나요? 다람쥐 아닌가요? 뭔가. 다람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정원에 갇힌 다람쥐 주전자 버전. 녹아버린 다람쥐 아니에요? 와, 야 이쁘다. 이거. 저 베스트를 바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야, 잘 만들었다, 그래도 다들. 그리고 자, 죄송하지만 이거 혹시 계란후라이를 누가 갖다 오셨는데요?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계란후라이 아닌가요? 아, 근데 느낌 있어요. 여러분, 진짜는 이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오, 와, 좀 잘 만들었어, 근데, 진짜. 이렇게 저희가 독에 번지점프, 추격전 등등 희망한 미션과 체험 속에서 어느새 달려라 방탄이 50회가 되었습니다. 야, 50회나 오늘은 49회랍니다. 49회! 뭐 소감이나 감회 이런 걸 한마디씩 해주시면 안 돼요. 그만 먹고. 그만 드세요. 그만 좀 드세요. 한마디씩 얘기해 주세요. 소감 한마디씩 얘기해 주세요. 달려라 방탄 하면서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언제 가서 도자기를 구워보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아. 저희가 언제 또 나가가지고 추격전을 저희끼리 해보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달려라 방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죠. 뭘 배웠죠? 뭐 일단은 약간 예능 감각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 그럼 이제 예능 담당 대요. 달방 전야제를 시작해볼까요? 축제를 드시죠, 축제! 자, 우리 달려라 방탄하면서 이렇게 짠 합시다.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달려라를 외치면 방탄을 외치죠. 그럼 달려라. 달려라. 방탄! 방탄. 축하해요, 50회 축하해요. 맛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전야제 때는? 네 여러분들 뭘 즐기면 되죠 이제 저희? 자, 역대 달려라 방탄 뷰 탑 5 Even I don't know, but I'm excited to know what it is. I think the zoo one, the zombie, and then when the skit when Yoongi was a Yoongi. What else? The photo one with the jump. The fashion maybe the fashion show. And what else? I could be forgetting. I don't know. Could it be the no, I don't think so. Oh, I don't know what five is. Let's see. 누가 메인 건가요? 기대된다. 뷰스네, 뷰스. 오, 궁금하네요. 오. 얼마나 많이 봤는가? 그러면 최근에 본 영상은 그래도 약간 조회수가 조금 예전 것보다 낮겠네요? 그럴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5위는 그렇죠, 오히려 최근 게 더 네.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달려라 방탄이 입소문이 많이 탔어요. 아, 입소문. 일단 5위는 자, 5위 공개합니다. 12회 경찰서 꽁트팬. 오, police station. 아, 그게? 야, 증인 나와보라 그래. 아, 저 나이가 어디 있어. 부장이라, 임마. 어? 밥도 먹고 와. 예? 아, 사장님. 진짜 나이. 사장님이 아니라 서장님일 수 있어. 서장님. 저 어깨가 23cm인 게 내 죄랑 무슨 상관이야? 어깨 좀 키워, 자네는, 임마. 그래. 우리가 하면서 아 이거는 못 살리겠다 큰일 났다 싶었는데 바로 그 편이 우예요. 와, 되게 의외네요. 그러게. 되게 의외. 방탄 연기해야겠네. 그거. 나 연기해야겠네 나. 넌 아니야. 아 네. 그리고 4위는 33회 마니또 1편입니다. 우리 아 안녕 헬로. 마니또 선물 나눠주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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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떡해. 아, 나와요. 조용히 해! 와, 진짜 못한다. Remembering is so funny. 컨텐츠 아니요. 이거 썸네일로 보세요. 썸네일로. 아니야. 아, 재밌었죠. 아, 그거는 진짜 레전드가 맞아. 네. 그리고 3위는 20회 한식 대첩 편입니다. 한식 대첩이 뭐지? 다람쥐. 다람쥐. 아, 예스, 예스, 예스. 안녕 선수가 요리보다 더 I forgot so many episodes. I forgot so many. Okay, today. Yes! 자성인가요? 고구마처럼 보이는 것도 접시의 일부입니다. 네, 아쉽네요. 제가 요리하는 편이군요. 각 편마다 특징이 하나씩 있네요. 480만 뷰, 480만 뷰. 2위는 11회 학교 공투편입니다. 윤지 나왔던. 아, 그거는 솔직히 형이 좀 캐리한 게 있어요. 야, 이 윤지라고. 이거라. 많이 추운 것 같구나. 너 혹시 나한테 관심 있니? 490만. 오. 윤지. 약간 윤지를 보려고 약간. 윤지 잘 지내요, 형? 뭐 지금 좀 저녁 먹고 있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꽁트가 좀 높네요. 내 생각에는 약간 우리가 뭔가 다른 역할을 하는 걸 되게 약간 궁금해하시긴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 연기하는 거. 그리고 자, 1위 대망 1위입니다. 대망의 1위는. I want him to guess though. 약 530만 It's definitely zombie. 추억의 예능 2편입니다. 철가방 퉁퉁싸 아뚱 퉁퉁싸 아뚱 퉁퉁싸 아뚱 퉁퉁싸 공공사공 있었던 방진형 공공사 석기업 성아야 이것도 이제 Yes, yes, this one was so funny. This one was so funny, but I can't believe Zombie didn't make it. Or is it in the later seasons? Because I've already reacted to that, but is it like a later episode? It could be, and I'm just like, but I've already reacted to it, right? So maybe I put it in like episode 1 to 50, but it's actually like in the older, like in the recent episode. Oh, it could be. That's why I keep. Oh, I just forgot. But anyways, this one was so freaking funny. 이것도 진짜. 꿈꾸는 도마, 맛있는 도마, 멋있는 도마.
진짜 재밌긴 했어요. 그게 딱 예능이에요. 쿵쿵따. 딸이 쿵쿵따. 그렇다면 뷰수는 봤으니 네. 하트수도 빼놓을 수 없고. 아~ 하트수도 그렇죠. 5위부터 1위까지 그렇죠. 하트수는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또 V앱이 또 하면 또 하트수가 네. 그러니까 하트는 중복으로 누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트를 누를 때는 약간 멤버들이 뭔가 굉장히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걸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누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계속 누르고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저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계속 누르면서 그냥 끝까지 그냥 보통은 이렇습니다. V앱 보는 사람들은 보통 하트를 계속 누르면서 봐요. 저도 누르면서 봐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제가 얼굴을 가려요. 순위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여러분들 역대 달려라 방탄 하트수 제가 뭐 윤지 1등 봅니다. 탑5 저희가 맞추면 되는 건가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5위? 5위부터? 5위! 아, 1위부터 맞춰보자, 이건. 아니, 그럼 제가 2위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요, 1위를 한번 맞춰보자. 그래, 그래, 네. 그래. 근데 막 그렇게 뷰수와 막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아, 비슷한가 보네. 네, 5위는 35회 김치 대첩 편. 어, 김장했던. 아, 1억 7천 원. 와, 5위가 1억 7천이라고요? 와, 1억 7천. 이거 슈가 형 이거 아니야, 슈가 형 이거. 소리 잘 안 듣나 봐? 소리 잘 안 듣는데? 카메라 등지지 말고! 아! 아니야, 45도 있다고! 아, 형이 정국이 팔뚝 정면을 가리잖아, 형님. 그래, 야, 정국이 팔뚝이 여기서 제일 중요해. 아, 통째로 잡으면 어떡하니, 그거를. 아. 4위는 34회 많이 또 2편. 인고, 틀린 그림 찾기 있었던. 아. 1억 8천 하트. 와. 1억 8천 하트. 또 의외네. 와. 다시 한번 영혼의 대결이네요. 바닥. 바닥이 뭐가 다른 거야? 나도 뭐 아니야? 대박이다. Question to J-Hope. Did you finish that? Because I'm still wondering. It was like two bugs, right? Of, I still don't know what that is actually. 대박이다. V앱의 희생자 이 방탄소년단 진이라고 합니다. 3위는 32회 산타를 부탁해 편 1억 9천 원. 와. 산타를 부탁해. 되게 거. 옛날 거. 멋있다. 스웨덴에서 찍은 거. 네? 그건 본보야. 와, 그렇구나. 저기요. V앱이 너무 많아서 헷갈렸다. 돼지 달고 달고. 아, 건담. 태권브이. 아, 맞다. 제이홉 멋있다. 야, 제이홉 도둑이다. 2위는 33회 마니또 1편 포토존 게임. 마니또가 되게 2위. People like Manito. 내가 볼 때는 윤지일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윤지라니까. 달려라 쿵쿵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등 그. 내가 봤을 때도 예능 맞아. 그래 달려라 쿵쿵따야. 그거 재밌거든. 1위. 하트 수도 맞춥니다. 제가 2억 2천. 1위는 2억 2천 정확해요. 우와. 저는 윤지 한 표 던집니다. 저는 추억의 추억입니다. 이것도 맞출게요. 예능입니다. 예능이죠, 그래요? 아니 그거 추억의 예능. 추억의 쿵쿵따. 아, 추억의 예능. 저는 윤지 편으로 가겠습니다. 저 경찰서장. 전 추억의 쿵쿵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망의 1위는 약 2억 2천 하트 수를 기록한 31회 추억의 예능 2편입니다. 오, 지민 got everything correct. 재밌었어요. 근데 뷰수랑 그게 둘 다 1등이에요? 네. 아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얘들 다 복고풍으로. 그게 모든 포맷을 다 합쳐놓은 거 아니었어? 예능 포맷을? 그지? 우리가 보고 자랐던 그 추억의 예능들을 그쵸.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은 모르는 그렇죠. 아, 그 예능들이었죠. 그러니까 보면 되게 신선하고. 빠빠빠빠빠빠. 아, 이렇게 저희가 이때까지 달려라 방탄에서 했던 하이라이트 영상을 모아봤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보시죠! 일곱 남자들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방탄소년단의 브라이어티시죠!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진, 정국, 민주가, 랩몬스터, 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시고 확인하세요. 아 이거 이봐 그래 이거 It's like his reaction. 야 우리 진짜 뭐 많이 했다. 어? Not like they are. 야 야 월드컵 아니냐 월드컵 거의. 아 이거 재밌었죠. 아 이거 재밌었죠. 아 이거 재밌었어. 아 서바이벌 됐었구나. 이거 진짜 많이 했다. 아 맞아 맞아 이거. 야 이거 더 느렸어 이게. Their sugar's run is so iconic. 귀엽냐? 오! 오! 야 진짜 멋있어. 아 이거 윤지. 맞다 경찰서. 야 뭐 하는 거 웃기다. 아 이거 재밌었어. 야 진짜 많이 했다 우리 뭐. 아버님 무슨 무비? 요리하는 것도 진짜 많이 했구나. 아 나 요리를 많이 배웠었는데 왜 나한테 저런 사람이지? 저번에 같이 사람지가 빙고구마 빙고구마. 언제부터죠? 15년도부터인가요? 15년도. 근데 50편밖에 안 됐구나. 이거 비영이랑 윷놀이. 아, 아줌마. 누리, 봉봉이. 와. 아, 제 뼈 뛸 때마다 뿅 소리 났잖아. 아, 그때 진짜. I can't believe that didn't get anything. 아, 이제 대박이었다 이제. 아, 맞아. 진짜 잘했다. 아 이거. 오 gosh, luckily, I'm glad that they find it funny also because this is some of the funniest clips. 롱니. 아 맞다. 어 되게 많이 했다. 야 저 오빠라 진짜 저거. 이 편이 진짜 웃겼지. 아 이 편 웃겼어요. 이 편 웃겼어요. 어떻게 이 편이 제일 웃겼어 진짜. 와, 저거 맛있어, 와, 맛있어. 진짜 맛있어. 대박이었어. 야, 진짜. 진짜 나네. 진짜 나왔어. 와, 길해, 이거. 아, 하디갈리. 진짜 잘해, 저거. 그러니까. 와. 대박이었어, 이거. 아, 이거 대박이었어, 이거. 야 진짜 많이 했다. 먹어. 야 이때 형이 챙겨주는 거구나. 아 근데 맞아 이거 진짜 웃겼어. 초자자 작품이 나오죠? 야 여기 너무 나였어. 와 속인 거야 녹차집에 또? 야 진짜 그 녹차집에 진짜인 줄 알아. Nah, be fooled us. 50개를 다 본 건가? 야 정말 많이 했네요. 그동안 달려라 방탄의 지난 날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니, 분위기가 되게 차분하니까. 이 형 안경 썼다고. 진행이 살짝 의심스러워요 지금. 달려라 방탄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 있습니다. 좀비들. 아 좀비야! 추격전을 벌였던. 아 그거 진짜 살벌했죠.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 좀비는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제일 최근에 봐서 그런가 등산 가시고 그 형 그 밥 해주고 그 떡국 해주고 너무 맛있었대요. 다들 박수 한 번씩.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 절경이더만 완전 상위가. 아까는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과자 그럼 안 갈 거잖아. 네? 아 저 과자? 아 그래? 응. 저는 뭐 약간 실내에서 저희끼리 그 했던 게임했던 것들. 할리갈리 슈가형과 진영의 그 엄청난 그 케미가 돋보였던 그 손만 나왔던 그 사진. 안녕. 그 편 무슨 편이죠? 아, 그 레전드였죠. 네. 네. 아, 저는 그 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번지 점프. 그게 있네. Of course, right. 제 인생 번지 점프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도 그래요. 모두가 그럴 거예요. 아니요. 정말 무서웠어요. 절대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아는데? 기획하고 있냐? 그죠? 너 혼자 하세요. 난 그때 너무 설레가지고. 밖에 눈 오는 날 저희가 일산 원 마운틴에서 아 물놀이. 아 눈 엄청 왔었지 그때. 네. 아 맞아. 안에서 방금 저희가 물놀이 할 때. 네 맞아요. 그때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눈이 왔었다고요? 네. 옥상에서 우리 그거 했잖아요. 썸에서 타고 막 그랬어. 맞아. 그때 여러분 추워가지고 막. 혹시 뭐 더 해보고 싶은 소재라든지 막 이런 거 없나요? 저는 이제 뭘 해보고 싶은 거는 생각 못했는데 벌칙만 요즘에 좀 생각을 좀 해놨습니다. 벌칙이요? 어떤 벌칙이요? Jimin, he always thinks about the punishment, but then he ends up doing them also. 벌칙만 요즘에 좀 생각을 좀 해놨습니다. He always 벌칙이요? gets punished the most. 어떤 벌칙이요? 예를 들어서 음성 변조. 그 뭐 편집자분들이 힘든 벌칙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무땡 도전에, 네. 그 바뀌기 도전에, 그 무모땡 도전으로. 아, 그 지하철이랑 달리기 하고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 달리기?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옛날에 보면서. 그 목욕탕 물 빼기 이런 거. 맞아. 야, 전국에 있는 한 성공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끼리 도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거랑 대결을 하는 거지. 아, 이야기 좀 해줘. 살면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살면서까지? 요즘에 만화방에는 음식도 시킬 수가 있대요. 만화방 가서 말아보기? 그럼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게? 기획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해보고 싶은 소재는 없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다시 안 하고 싶은 소재는 있어요. 뭐요? 번지점프. 네. 저 그 썰매 타는 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놀이하고 막. 달려라방탄 에피소드 중에 네. 아, 이거는 말 못했던 게 있다. 아, 저요. 이건 편집됐다, 막 이런 거. 아, 편집은 안 됐어요. 뭔데? 궁금하다, 근데 뭔데? 마니또 편에서 슈가 형이 그 아크릴 스탠드를 줬잖아요. 진짜 어울릴 뻔했어요, 중고나라에. 이건 제 팬입니다. 심지어 네 개라고! 야, 묶어서 1,000원. 진짜! 올릴게요. 올렸으면 내가 살라 그랬는데. 또 주려고. 다시 선물하거든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제가 그 마니또 편에서 호비한테 준 과자. 아 이사 갈 때 호비가 버리고 갔더라고요. 형, 아 솔직히 아니에요 형님. 왜?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많은 분들에게 양도를 해드렸어. 아 그 나눠드시라고. 호석 형이 막 나눠주고 그리고 그거 가져와서 현장에서도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요. 나 근데 그거 많이 먹었어요. 그게 뭔데? 형 과자. 야. 지금까지가 그냥 전화제라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화제의 핵심 달방 시상식을. 시상식. 아, 뭐 시상식까지 하나요? 달시. 방탄소년단을 위해 작은 시상식을 돌고 있어. 야, 돌고 있어. 나 진짜 있어. 나 이제 왔어. 와, 멋있어. 야, 돌고 있어. 네, 방탄소년단을 위해 작은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상은 멤버분들이 한 명씩 나와서 그러니까 멤버들이 하고 멤버들이 받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아니 뭐 그럼 그렇겠죠. 네. 이제 시상식 보면 이제 막 배우분들도 오시고 뭐 감독님들도 오셔가지고 뭐 자 앞에 이제 계시니까 네. 감독님도 계시고 배우님도 계시고 대단해요. 그러네. 다 있네. 네 7개의 부문에 오른 후보군들을 VCR로 본 뒤 시상자에게 호명된 멤버는 앞으로 나와 상을 받고 소감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상 나 이거 7개면 상 나눠주기 아닙니까? 못 받는 사람 있을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아, 그러네. 네. 설마. 대상은 원래 7명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들 첫 번째 시상 부문은 재간둥이 부문입니다. 시상에는 재간둥이 RM군이 수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여기서 여기 서가지고 수상을 해주시면 돼요.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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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RM군 재간둥이였나요? 아니, 시상을 한다고. 아, 그래요? 재간둥이란 어떤 건가요? 재간둥이란 재간을 굉장히 잘 부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 이거 좀 뜸들이는 거 있죠, 뜸들이는 거. 자, I think this is like JK award or V. 진짜 상 있네. 아, 감사합니다. 시상 카드. 아, 또 재간둥이 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재간을 잘 부립니다. 재간. 제1회 발방 시상식. 그 첫 번째 부문, 재간둥이 부문입니다. 후보 VCR 먼저 보시죠. 오케이, we're gonna go straight into the next one. This is like a preview of next episode, so let's go. 발방 전야제를 시작해 볼까요? 축하해주시죠, 축하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망의 1위는 약 2억 2천 하트를 기록한 진짜 올리는 재간둥이 RM군이 수 재간둥이 부문입니다. 후보 VCR 먼저 보시죠. 아, 진짜 시상식 같다. 야, 쓸데없이 공권 아닙니까? 애교가 일상. 어. I think J-Hope is the third nominee then if it's cute. I don't know. Yeah. 어, 재민, 오케이. 7명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왜? 다 들어가겠지. 여섯 명. 7명. 남준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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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s gonna win? 나는 비터집니다! 자, 제가 나면 나였지. 퀄리티 좋아요. 아, 후보에 안 들어서 약간 섭섭한 이 마음. Yeah, me too. 이게 시상 기준이 뭐예요, 이게? 이 달려라 방탄에서 가장 귀여운 분께 드리는. 그쵸, 귀여운 분이네요. 재간을 잘 부리는 게 아니라. 달방 시상식 재간이 슈가 or 주민. 두 명의 대상자는. I don't know. 아, 이분. 저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왔네요. 아, 진짜. 네. 애교가 일상. 재민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자, 가셔서 가셔서 이제 앉아 앉아 앉아. 어. 달려라 왕탄 제 50회 기념 아무튼 재간둥이 재민. 아, 감사합니다. 소감 한번 해주시죠. 야, 저거 만든 것도 너무 웃겨. 아, 사실 제가 이런 큰 상을 받게 될 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무슨데? 이런 큰 상을 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재간을 잘 부리는 지민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네, 재간둥이 부문 시상에 이어 두 번째 시상 부문은 스포츠 부문입니다. 스포츠. 스포츠. 아, 아, 이거 뭐 후보 하나 아닌가요? Well, we already know he's gonna win. 시상에는 제이홉군이 수고해 주세요. 아, 수고해줬네, 제이홉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되어 시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V샵도 보시죠. JK is gonna be the winner. 스포츠 부문. 아, 제가 골든디스크 같다 뭔가 이렇게. 아래. 오. 제가 스포츠 부문이에요? 아, 그 요건 요건 괜찮죠. 스포츠 카테고리. 지미. 오. 오 마이 갓. He's gonna win all. 오. 정국. 그렇죠. 아, 이거 정국이 말이 필요 없죠. 그렇죠. No explanations needed. Jake is like, I'm taking this seriously. 아니 여기에 RM 형이 있을 줄
몰랐네. 저 스포츠 좀 잘합니다, 제가. 네, 아 정말 쟁쟁한 후보분들이 계시네요. 야, 저도 또한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방 시상식 스포츠 부분 그 명예 대상자는 자 공개합니다. 아 아직 꺼내지도 않았어. 오, 오! 누굴 것 같습니까? 정민. 제키. 지민 지민이 형. 와 이분이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아래? 형. 왜? 너 왜? 왜 나를 향하는 거지? 자 피지컬 최상. 정국! 기대했다! 기대했다! 난 네가 말할 줄 알았어! 띠딩 정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여러분 다 적혀있어요 이게. 이게 되게 진짜 시상 받으러 온 느낌이다 여기. 어 좀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울어?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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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athletic ability.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고 싶고 최상의 피지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 열심히 몸 관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있었어요. 아 지금도 보면 숙소에서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막 지금 어. 얼마 전에 저희 단체로 이야기하는 그 방에서 그 운동 기구를 산다고. 아 여러분 이게 물구나무 서서 푸시업 한다니까요. 재엽 씨, 네. 여태까지 후보에 한 번도 안 오른 기분이 어때요? 아, 지금 많이 슬퍼요. 저도요. 아, 너도요? 저도요. 자, 여러분. 거의 안 됐죠. 남아있습니다. 네, 남아있습니다. 정한소대입니다. 네, 세 번째 시상 부문은 진행 부문입니다. 와, 진행 부문. 아, 진행 시상 내가 할 것 같은데. It's gotta be... 시상에는 지민 군이 수고해 주세요. Sugar, right? If it's a MC. But Jin also. 아, 근데 진행... 아, 진행이라. 진영. 진행. 이제 나한테 진행이라고 부르네. 진행이. 아 진행. 아 진행이. 받아야겠네. 달방 시상식 진행 부분 후보 VCR 먼저 보고 오시죠. 모두의 예상. 진행 부모. 모두의 예상. 야 상이 형 진짜 다 독특하다. 피지컬 최상. 진. 오, it could be Jin winning this. 후보 올랐어요. 후보 올랐어요. 기분 좋아요. 제이홉 was a host too, so he could be in this category. 네, 진짜 슈가. 아, 슈가 형. 아, 슈가 형. 슈가 형은 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So focused. 자, 여러분들 진짜 제일 많이 해요. 야, 후보 없어! 어, 없어! 아, 미치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달방에서 진행을 한 적이 없네요. 아, 그러네. 제이홉 씨? 네. 후보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아,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 아 시상식의 묘미가 이거군요. 아, 이게 초대가 됐는데 Maybe he's gonna get the best award. 아, 아, 마음 많이 아프죠. 네. 자, 그러면 달방 시상식 진행 부분 명예의 대상자는 지인 씨! 와! 지인 씨! 와! 원샷 잡아주세요. 슈가 형 원샷 잡아주세요. 어, 이게 뭐야? 원래 알아줘야 된다 그래. 어. 슈가 형 좀 오시고 나와주세요. 아 네. 어. 아 네. 저희.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hat? 재밌. 형 어떻게 진짜 좋아했었는데 막. 어 아니요. 형 진짜 좋아했어. 와, 야 너무했다 진짜. 진짜 너무한다. 지영 진짜 좋아했는데. 아 왜 많이 안타까워. 소감 말씀 좀. 아 네. 뭐, 못 들어. 뭐야? 어, 뭐야? 야. 뭐야? 아 진짜 생화네. 그거 제 눈물이에요. 모두의 예상대로 제가 받았네요. 진정해. 계속 꾹꾹거리네요. 지금 저거 진영의 눈물이에요. 진영 눈물이랍니다요. 저는 꽃이거든요. 저는 뭐 일단 네이버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진행하는 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있다. He took his role so seriously. 이쯤 되면 슬슬 초조해집니다, 저는. 자, 네 번째 시상 부문은 상황극 부문입니다. 태엽 노래 얼마나 하지 않나요? 아, 네, 이번에는 MC인 제가 시상하겠습니다. 왜 들어왔냐. 후보 VCR부터 This could be V. 상상극상. What? This could be V, actually. 그럴 수 있습니다. V. 야. He's really good at these. That's why.
이거 아 대박. 아 이거 진짜 웃기는데. 아 저 여련. 와 좋아요. 어 야 내가 있다고? 되게. 보다 좋아. 전아 빨리 해 주십시오. 자 이거 누가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상상이 안. 자, I think V. 네, I think V. 제 손에는 수상자의 이름을 적겠습니다. 아 역시 진행 잘해. 상상 그 이상. 상상 그 이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V. 축하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I hope it's okay. You have one. 진짜야. 축하해. He's crying. 역시 화랑으로 갈고 닦은 보람이 있어. 최고의 연기 대상 아닙니까? 자, 상극 시작했어요. 상극. 상극의 달인 답네요. 자, 상상 그 이상의 영웅을 본다. He's so good at this. Oh, it's wet.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상상 그 이상의 연기를 펼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상을 못하는 분들이 누가 계시죠? 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요. 네. 다섯 번째 시상 부문은 놀이 RM. 요리 요리. 아, 맞아. Oh, maybe that's Jin. It cannot be RM. 보다 표정이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사실 예능에서 이런 걸로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 미안해요. 놀릴 생각은 없었는데. 네, 시상에는 B군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VCR 보시죠. 빠르다. 밥상. 와, 멋있습니다, 이거. 밥상. 야, 이거. Rice Award. 후보들이 궁금하다, 후보들. 진짜. 진짜. 빠질 수 없죠. 아, 마, 그걸 믿어라. 이게 공이 연결에 기본이 있어요. 간설파만 참 기억나고. 어, 간설파만 참 기억나고. 제이 오! 아, 줘야지. 의외로 제이홉이 좋아요. 제가 좀 손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이케이야. 43 on this side. 아, 잘해, 요리. 자! It's Jin for sure. 후보에 있을 줄 몰랐네요. 아, 저 요리 잘하죠. 잘하죠. 전 요리 기가 막히게 하죠, 저는. 홍수 안에는 요리 부분 수상자가 안에 있습니다. 아, 밖에 있진 않잖아요, 그죠? 너무 놀랍네요. 역시.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 달빵 시상식 요리 부분. 시상식이요? 드셔셔마자 다 시상식 요리 부분. 수상자는 진 씨? 야!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50회 동안 고생 많아서 앞으로도 이 요리 잘 부탁해요. 형이 이때까지 흘린 눈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뭐가 꽃인지 모르겠죠. 일단 이 상을 받게 해준 우리 방시혁 PD님 그리고 이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음식을 이 화면으로나마 지켜보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Look at the dishes I make. Yeah, that's all we do. We just watch you make it because we can't taste. 시상 부문은 배려 부문입니다. Generosity. 배려. Why is he laughing? Oh, my stomach hurts. 시상 부문은 배려 부문입니다. 배려 부분! 배려! 야, 예능에서 배려상을 받는다고? 배려는 진군이 수고해주세요. 네, This is J-Hope for sure. 약간 이 부분에서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달바! 시상식! 나 요리에서 제일 거리가 먼 사람. 후보! 저는 배려를 굉장히 잘합니다. 배려왕! 배려왕이 바로 접니다. VCR 바로 보시죠. 현사로 보이는 현상. 후보군 누구 있니? Looking like angel.
막내가 또 안녕하세요. 어, 예술 작품이다. 저는 몸에 매달려 있는 줄 작품을 쓸 거야. 지민. 오, 야야야. 예상이 가나요? It's definitely a rhythm. 자, 배려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 안 탄 사람이 누구예요? 어? 예능에서 배려를 해준다. 아, 그만큼 이 참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이 나오나요? 그의 배려에 눈물이 나오나요? 그의 배려. 아, 나는 알겠다. 난 그냥 지민 씨. 네? 옆에 앉은 RM 씨 축하드립니다. 야. 리벤지. 야, 이건 예상했어. 복수한 것 봐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이 정말 정말 뜻깊네요. 아, 우리 리더가 또 상 받을 때는 이렇게 계속 일어서 있어야지. 제가 많이 배려를 하지는 않았는데. 에이, 아닙니다. 아, 형님. 왜냐면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여권을 잃어버린다거나. 네. 네. 뭘 부신다거나 진짜 안 하네요. 네. 많은 배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배려를 가르쳐 주신 저희 부모님과 또 어렸을 때 읽었던 미인전의 헬렌 켈러님. 아무튼 앞으로도 많은 배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시상 부문은 오디오 부문입니다. 오디오 부분. 오디오 부분은 뭐야? 그래서 라우드 스키지 않고 맞뜨지 않고 꽉 채워주는 사람. 이게 예능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달방 시상식 오디오 부문 후보 부터 먼저 보시죠. 무슨 상일까요? 효과음상. 사운드 이펙트. 효과음. 야, 이거는 너무하자. 지. 오, 이거 센데? 아, 좋지. 슈가가? 어? 슈가가? 제이홉. 야, 됐어. 너무 심했어. I think it's the name of it. 야, 뭐야? 탈방 시상식 오디오 부분. 호감의 기상. 최호!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고마워. 고생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아, 꽃. 야. 아, 감사합니다. 이 룸메이트로서 아,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다. 일단 이 영광을 먼저 우리 달리라 방탄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요. 또 멋지게 또 제작해 주시는 우리 호프 감독님. You should thank the 그리고 또 호프감의 사운드 오디오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오디오 감독님께 Yeah, the sound. Yeah, the audio director. There we go. 감독님 사랑해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 정말 제이홉이 정말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에서도 그 분위기를 살리는 남자. 아, 예, 좋아요. 형이 없었다면 방탄은 없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각 부문에 수상하신 멤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아, 박수 치자. 하지만 여기서 수상식이 끝나면 아쉽게 조금요. 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아닌가요? 맞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상. 오, 뭐죠? 바로 베스트 케미상과 베스트 케미상 영예의 대상입니다. 영예의 대상 베스트 케미상의 수상자들을 VCR로 만나보시죠. 오, I'm intrigued. 지금도 제대로 합니다. Like the best duo or something? Best chemistry. 막 배려상 이런 거 여태까지 참가상이었지. 아, 슈가 앤 비야. 뭐야, 지금 새롭게 태어난 커플이죠. 둘은 손 잡아야 돼요. 아니 그리고 제... 오, 아름 앤 진! 오케이. 그건데? 제이홉, 지민, 그리고 정민. 아, 3! 아, 요거 강력해요. 야, 3J 아니야, 내 말이 또 웬? 3J! 아, 솔직히 우리가 탈 것 같아. I think 3J's gonna win. 이거 좀 세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3명이니까 욕심 나는데? 저는 RM과 제가 받을 것 같은데 네네. 저기를 보니까 어디요? 뭐 어디요?
상을 보니까 상을 보니까 It's three. 아 저는 전 줄 알았어요. 진이 so small. 두덩이가. 그러니까 상을 세 개를 딱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진이 so small.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세 명이잖아요. 그래서 제이홉 전국 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라고요. 뭔 소리야? 그 소리잖아. 그거라고요. 아 팀 세 개 해놓은 거 아니었어요? 예스 케미사. 자 그래 아니야. 어. 수상자는 수상자. 어, 내가 바보였구나. 수상자는. 그래 이거는 오 오케이 어 maybe Jimin is smart. 통해서부터 이어져 막강 인연으로 보는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RM과 진은 쿵하면 짝하는 기가 막힌 팀이라고. 야 쿵하면 짝하네요. 쿵짝 제이홉과 지민 정국은 쿵과 발의 초청 만년 쿵냥 팬들의 모습을 거침없이 보여. 오 귀엽다. 야 영광에서 이런 반전이 있나. 바바바바 아, 지민 제이홉 저거 보세요. 야 이런 반전의 기분이 나. 나주세요 나주세요. 어 깨부수. 어 깨부수 깨부수. 와 이 깨 진짜 난리 났을 텐데 진짜. 그래요. 대표가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지민이 해주세요. 아, 저희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룸메이트인 제이홉 씨와 네. 또 정국 씨, 네. 막내 정국 씨와 좋은 케미,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미. 뭐? I love you. 아, 이 정말 이 RJ 팀. RJ. 아 정말 형 본부하실 때 형과의 한 대화가 생각이 나는군요. 터널을 지나가면 손 좀 잡아주세요. 후! 네? 짬! 네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What? 뭐라는 거야? 우리 빈씨 한마디 하시죠. 네. 자 둘이 손 잡으세요. 손 잡고. 네 달려라 방탄 슈가 형이랑 이런 인연을 만들어주신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봄 보야지도 감독님과 함께 했거든요. 앞으로 더 손잡는 날만 가득한 맨날 써야 돼. Honestly, it's more of those two.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 축하드려요. 자, 이제 마지막 명예의 대상입니다. 대상. 대상 예측해도 됩니까? 저도 예측합니다. All of them. 행복한 세상. 오, 아미와의 행복한 세상은 좋다. 그 주인공은! 됐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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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둬라. 그만해. 그만둬라 어지러워. 정말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하나의 대상을 저희 연장자이신 네, 진영이 연장자.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일단 저희의 달려라 방탄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달려라 했죠. 앞으로의 소감 한마디씩 간단하게. 여러분들 저희 방탄소년단 달려라 방탄 정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추억들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고 있다는 소식에 더 행복할 따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뭔가 이제 어떤 콘텐츠가 없을 때 달려라 방탄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또 재밌는 거 여러 가지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또 즐겁게 같이 달려가고 싶습니다. 네, 달려라 방탄 하면서 많은 것도 해봤지만 또 많이 못 해본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비록 50회지만 앞으로 100회, 200회, 500회, 500회 너무 심한가? 500회면 한 80회 저희의 몸이 따라준다면
I mean, they earn like 150 or something now. 음악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만들 수 있고 예능도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저는 저희의 자체 제작 예능을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언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달려라 방탄을 보고 웃을 수만 있다면 더 열심히 달려라 해야죠. 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멋지게 또 재밌게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본격적인 50회를 즐기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아, 점프하면 됩니다. 아,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아이고, 머리야. 도착했습니다. 꿈과 희망의 그곳인가요? 여긴 마법의 나라입니다. 마법의 나라. 그렇죠. 오케이, this, oh, okay, we're going. I thought it was... 저 데뷔하고 처음입니다. 데뷔하고 처음이라고요? 아니, 우리 행사하러 왔었어. 그렇습니다. 우리 왔었습니다. 아무튼 놀러 온 건 데뷔하고 처음이에요. 연습생 때 우리 다 같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억납니까? 야. 완전 지민이랑 애기 같아가지고. 맞아. 저 스냅백 쓰고 막. 막 사진 찍힌 거 있네,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습니까? 모두가 시꺼먼 옷을 입고 왔었죠. 맞아요. 어, 근데 하나같이. 저 죄송한데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쪽,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쪽으로 오실래요?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거 제대로 써주세요. 아, 눈 여기 있네.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50회 특집입니다. 벌써 50회를 맞이한 달려라 방탄과 함께 달려오신 방탄소년단 분들을 위해서 제작진이 케이크를 일단 준비했습니다. 진짜요? 아, 여러분 50회입니다. 와, 올라가. 생축하합니다. 생축합니다. 사랑하는 달려라 방탄 생축하합니다. 소원 보내, 소원 보내. 50회라니까 승희가. 여러분 여튼 우리 달려라 방탄이 벌써 50회를 맞이했네요. 대단합니다. 네, 정말 대박입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뭐 하나요? 세 가지 놀이기구를 타며 미션을 수행하셔야 되는데요. 세 팀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며 Jeff is not excited. 50만 원 상당 상품을 오 마이 갓. 와,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 50만 원 상당이요? 자유이용권 주는 거 아니야? 10장? 진짜 50만 원 상당의 상품. 아, 진짜요? 우와. 팀을 정하시고 아, 비행 들어오세요. 왜 뽑으라. 얘기 좀 듣고 합시다. 얘기 좀 듣고 합시다. 자, 내가 나눠 죽었어. He just wants to do it. 해볼까요? 잠깐 확인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A, B, C 중에 뭐가 세 개예요? 그러면 A랑 B 중에 누가 토끼를 쓰고 누가 개구리를 쓰지 지금 정해야 됩니다. A가 토끼, B가 개구리, C가 이거. 자, 가겠습니다. 어, 이건 나 이거 쓰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 하나, 둘, 셋. 셋. 아, 야, 형 뭐예요? A. 야, 우리 토끼 골랐잖아. 토끼에 하려는데. 자, 이제 팀끼 가보죠. 자, 그래. 자, A. 자, 왜 A. 하필 이 세 명인 거야, 지금? 자, A 있죠. 왜 하필 이 세 명인 것인가? 야, 너네 되게 귀엽다. 셋이 모여 있으니까. 이정아, 사이퍼 하자. 오늘 여러분 the rap line. Well, I guess the rap line is going to be my team. 자, 여러분 혹시 풍선감을 못 부시는 분이 계신가요? 풍선감이요? 저요. 배우면 돼요. 풍선감을 못 부는 사람? 풍선감을 못 부는 사람이 있어요? 저 휘파람 불 수 있어요. 불어요. 불 줄 알 수 없고 못 불어요? 네. 저 인생에서 불어본 적이 없어요. 어, 오늘 불게 될 거예요. 오늘 불 거예요. 불어, 오늘 풍선껌. 한 명 때문에 게임 바꿀 수 없다. 야, 다 불 수 있어? 풍선껌 못 불어. 나 빼고? 네. 야, 너 25년 살면서 풍선껌도 안 불어보고 뭐 했냐? I know, right? 나만 풍선껌도 못 불어? 그러면 첫 번째 놀이기구를 하나요.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첫 번째 놀이기구를 하나요. I can't blow up the balloon. Oh, Namjoon's a grown
ASS human. Then and now, I don't know if he can blow bubble gums now. I don't know. I haven't confirmed. But just imagine. He can't blow balloon, bubble gum. He can't drive. Like, he's so good at a lot of things. And then those, like, little things that is kind of, like, normal. Well, he's not normal. That's the thing. Like, when I say it's not normal, it means like it's not basic. It's not generic. He's so much more. Maybe that's why. Let's go! Okay, this is a preview, so we're gonna go straight to the next episode. Okay, 알겠습니다. Yeah. 그러면 여기 여기 이렇게 끝을 타는 거예요? 아, 의지할 사람도 없어? 의지할 사람 있어. 아, 의지할 사람 있어. 우리 설명도 못하고 맞추지 못할까도. 네가 정답을 맞춰. 내가 설명할게. 어려운 단어 있어요? 그냥 아니, 설명 기가 막히게. 네가 안 돼? 너, 넌 들어라. 자 맞춰야 돼, 내가. 그럼, 그치, 넌 맞춰야지. 어떤 팀이 제일 먼저 하실 건지 정해주시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자. 진상 네. 네. 먼저.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축하한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2등. 권상에서 할만해. 아, 왜 중간으로 하지? 왜 마지막으로 했어요? 문제를 내실 분은 누구세요? 저요. 아, 정부에 문제 내는 거야? 태현 씨, 고소공포증 있나요? 전혀. 전혀 없죠? 눈이 튀어나왔어요! He's like, I don't know. 죽을라는데요? 아니, 고소공포증이요? 고소공포증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높은 데에서 이제 아래 봤을 때만 좀 약간. 저거 높이 올라가요. 저까지 올라가요. 나만 봐요, 나만. 괜찮아요? 아, 감독님 이거 타보셨어요? 아, 감독님 이거는 좀... 안 무서웠어요? 이거는 에이, 무서웠을걸요? 자, 먼저 할 팀. 우리 그 A팀. Let's get it! 야, 이쪽이 약간 우승 후보 팀이에요.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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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사실 나도 모른다. 봄봄 가르키 캐, 봄봄봄 가르키 캐. 보자. 자신 있어요? 타는 건 자신 있는데 설명이 자신 없어요. Let's get it! Let's 가르키 캐. 감사합니다. I'm so excited. 오, 야, 진짜 타서 봤다, 얘네. 야, 저 눈... 이거 남양 특심 아니야, 이거? 개구리 눈 봐봐. 이거 생각보다 높이가, 이거 생각보다 높이가. 엄청 높이가 생각보다가 아니라. I don't like the Viking. 야. 거의 저 끝까지 갈걸, 저 위에 천장? 요를레이히, 아, 이러면 안 되나?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문제야, 패스야? 오늘! 달려라, 방탄! 그 추가로! 내일! 아니! 오, 야, 너무 올라가! 아, 오늘 롯데월드! 아니, 무슨 특집이냐고! 아, 50회 특집! 합쳐서! 달려라 방탄 50회 특집! 네, 에서! 아, 야, 무섭다. 아, 이게... 야, 그 햄버거! 아! 오, 야, 진짜! 받는 거 아니야, 뒤에? 사이드 메뉴! 아, 감자튀김! 사이드! 나이스, 나왔다. 이제 높게 친 거 끝났어.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 그렇지.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 오, 야. 아, 주뱅이야. 아, 사자가 구분불이면. Not excited. 사자 후. 사자가 구글 끓이면. 어, 동물의 왕국. 끝났죠. 아. 아직 몇 문제 맞췄는지 안 알려주나요? 네 문제. 야, 많이 맞췄네. 야, 많이 맞췄는데? 아, 재밌다. 아, 형, 난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뒤에 한 번 더 타고 있으면 안 돼, 저 혼자? Oh, he just wants to ride. 못 탄다고? 저도요. 나도. 어? All of them. 도망 가자. 아, 나 탈 때도 전국 옆에 타달라 해야겠다. 아, 나 진짜 자신 없다, 나는. 아, 호아 믿는다. 간다. They just wanted to write. 아, 진짜. 뭐야, 그 부대찌개 넣어 먹는 고기. 아, 베이컨. 부대찌개 넣어 먹는 얇은 고기 네 글자. 소세지. 네 글자. 뭐야? 야, 사람이. 고기 얇은 거 일본 가서 먹기. 고기 네 개. 일본 가서 먹는 거 얇은 거 고기. 아, 고기야.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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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야 몰라. 이 앞에 있는 사람 누구야? 앞에 있는 사람 야, 감독님 감독님. 아, 무슨 감독님 무슨 감독님 무슨 감독님. 아, 아. 무슨 감독님. 무슨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어때? 다음 문제!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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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초록색 과일! 초록색 과일!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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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과일! 초록색 과일! 초록색 과일! 수박! 수박!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수박! 작은 거! 더 작은 거! 요만한 거! 야 몰라! 내 계좌는... 내려줘! 제발! 야! 패스! 너무 슬퍼! 지금 형한테 없는 게 뭐예요? 용기 구박. 형에게 지금 뭐. 필요한 거 뭐 용기. 야 그거 자신감이었어 답. 형 무서웠어요? 야 지미야. 너 무타했어. 지미야 무서워. 둘이 실성해가지고. 형 안 무서워? 응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야 자리 한번. 뭐가 안 무서워 진짜 무서운데. 아, 지미야 준비됐어? 들려? 아 들리는데 아. I'm just like I wanna write this. 용기. 용기가 없어 지금. 용기가 없어. 용기 나도 용기라 했어. 지미야 됐어? 너무 재밌다. 아 벌써 무서워. 내려줘. 됐어. 안돼. 지민아 잘 들려 잘 들어야 돼. 지민아 그대는 뭐 그대는 뭐야? 노래 그대는. 그대는 아. 그림 있잖아 그림. 눈썹 없는 그림. 아 눈썹 없는 그림. 아. 으까. 으까. 와, 진짜 red. 모나리자 아니야? 눈썹 없는 그림? 문제 좀 내봐요. 으아! 가위인데 그거 예? 가위 뭐야? 아야 미안 내가 가위 뭐야? 아야 미안 내가 가위 잘못 말했어 패스. 뭐라고? 문제 왜? 문제 줘 문제. 뭐한 거야? 야! 아! 뭐한 거야? 야! 아! 지민아 손 닦는 거. 문제 뭐라고요? 야! 그거 손 닦는 거 얇은 거! 뭐라고요? 야 이제 정신 차렸어. 그래 이때도 내가 정신 차려진다니까? 그 비누인데 그거 얇은 아, 이 팀 안에! 아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대. 아 내려 빨리 내려 이거. 얘는 아예 답을 들을 의지가 없어. 야, that's the worst right ever. 야, 너 진짜 웃겼어. 너 안 울었냐? 안 울었어요. 그래? 하나도 안 울었어. 나랑 호성이 울었어. 야! 현재 1등은 B팀, 그 다음에 2등은 C팀, 3등은 우리 A팀. 아니,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죠. 아니, 왜 아무도 비명을 안 질러? 우리 울었다니까. 야. 네,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아 재밌겠다. 자 이번 게임은 오케이 okay, maybe this one is doable. 오, I forgot. 그럼 어떤 팀이 제일 먼저 하시겠어요? 아 저 팀 가죠 저 팀. 네, 저희 팀이 간답니다. 그렇죠. 지금 제일 꼴등인 팀도 가죠. 그래. 이것 좀 무서우면 어떡하지? 무서울 거야. 형도 탈 거예요. 꿈과 희망의 세계 로봇들 월드 흐룸라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틀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고요. 안전벨트 꽉, 소지품 뒤, 그리고 몸은 꼭 뒤로. 자, 출발합니다. 출발. That could literally be second jump.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 용기. 출발했다.
지금 언제 떨어져요? 지금? 아니 한참 남았어. 올라가야 떨어지지. 합승 중에 물에 티가 나 손에 옷이 젖은 손님은 출구 계단 좌측의 건조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롯데월드 후룸라이드 탑승 완료. 그럼 이거 준비 출발. 아 오늘 그렇게 잘하네. 잘한다. 우와 우와. 지면 젖었나? 젖었다. 와우 쎄다 쎄다. 풍선 여기야? 아니에요? 몰라. 야 무서운데? 아 이건 안 무서운데요. 야 끝났다. 왔다 왔다. 감독님 저희 성공하지 않았어요? 다음 거야. 이거 여기 아니야. 여러분 클렌징 하고 오겠습니다. 아 뭐 많이 튀어요? 클렌징 좀 드려라. 앞다리 봐라. 다음 팀 다 탈까요? 네, 둘 다 앞에 탈게요. 앞에 보는 나라 연습이고 이제 본 게임이에요. 가자! 꿈과 모험의 나라로 출발! 출발! 오야, 기운이야? 사람이 많이 타서 그런가? 야, 사람 많이 타면 더 기운이야? 오야, 왜 이러냐? 네, 분명 예상하는데 제 옆에서 보석이 형도 이 얘기 딱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아, 이건 별로 안 무섭네,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야, 안 무서워. 윤기 형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건 괜찮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야, 마음 편하게 보고 아. 눈 뜨고 가보자. 떠봐. 눈 떠. 어디야? 어디야? That's alright. 야, 눈 못 떠. 저 풍선껌 못 벌어서 저 혼자 타요. 아. 장전? 터졌어! 형 실패했어요? 몰라, 터졌어, 도중에. 와, 밤에 타니까 무섭다. 야, 암흑인데. 야, 눈 못 뜨겠어. 아, 물 다 맞았어. 다 젖었어, 몸이. 필사적으로 얼굴만 막았다. 아, 나 아까 바이킹 탈 때 왜 이렇게 무서웠을까? 아이, 너무 쉽다. 카메라 적겠다. 페인트 한 것 같아요. 물 다 젖어가지고 벌써. 미안해, 내가 눈 감아서 못 봤다. 어디가 어딘지.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껌을 씹을 시간을. 어? 야, 잘 알아서 잘 부풀려. 전 다녀와. 껌 씹을 시간을. 이빨 씹어요. 나 이거 탈걸 그냥. 휴지 아, 지금. 같이 한 사람. 이것도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나 사진 찍을래. 앉아있자. 보이지도 않아, 우리가. 야, 다들 즐기는 것 같다. 바이킹이 제일 무서워. 야, 정구아, 이렇게 하자. 왜 이렇게? 내가 볼 때도 두 번째 팀 성공할 것 같은데요? 아, 이건 너무하잖아. 와, 미스트. 껌이 너무 탄력감이 장난 아닌데, 이거? 홍남 껌 왜 못 물지, 나는? 왜 이렇게 물으면 못 물려, 그래. 어떻게 물어요? 아, 이런 껌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그 어디에 물 거냐? 왜 풍선이야, 그게? 다 쪼가는 풍선이지. 너 가. 타고 와. 형이 다 저 앞에 있지? 저 앞에 닿았다면 이제 슬슬 불어. 야, 진짜 준비해야 돼, 불어야 돼.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 풍선 터졌어, 중간에. 여러분, 결과 나왔습니다. 사진 인화가 나왔습니다. 동일체 사실 없이 네. 제가 판단했을 때 네. 확실히 풍선껌을 본 팀과 확실하지 않은 팀으로 네. 해서 점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확실하게 카운터.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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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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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이거 바이킹에서 잘해봤자 뭐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아무 소용 없네. 좋네요. 단숨에 꼴등 됐어요. 5점. 4점. 우와! 우와! 1등이야. 왜 1등이야? 왜 1등이야? No way. 다음 바로 다음 장소로 넘어가나요? 네. 다음 장소로 가보자. 가자. No way are we first. 자,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프랑스 혁명, 프렌치 레볼루션입니다. 아우, 프렌치 레볼루션. 자, 그래서 미션이 뭔가요? 어떤 okay, got it. 저희 꼴등이가 저희 먼저 할게요. 지금 점수가 제일 낮은 팀부터 하죠? 네. 아, 제일 높은 팀부터 해야 되나? 아니야, 낮은 팀부터 해야지. 우리야, 우리에 따라서 이제 그 달라질 텐데. 오케이, 오케이. 우린 휘어보니까. 자, 자, 갑시다. 제일 낮은 팀 누군데요? 저희로 가세요. 예. They wanted to anyway.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아직 보면 안 돼요. 와, 나 맨 앞에 타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남자, 네 혼자 타라. 내가 탈게, 내가 탈게 앞에. 나 한 명만 타라, 내 옆에. 자, 안 내면 지금 가위바위보. 오케이. 무조건 외우겠습니다. 야 여유 넘치네요 지금. 맞아 암기 진짜 못하는데. So relaxed. 아 내려가면서 봐야지. 내는 지금 루비칭 한간이야. 야 빠른데? 이거 시작부터 빨리 가. 이거 시작부터 빨리 가. 내는 지금 니는 지금 루비칭 한간이야. 니는 지금 루비칭 한간이야. 니는 지금 루비칭 한간이야. 언제까지 올라가요? 아 이거 좀 많이 올라가 처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니는 지금 루비칭. 니는 지금. 뭘? 니는 지금 루비칭 한간이. 니는 지금 루비칭 한간이. 한거야?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거 있다. In the vibe, bye bye bye. 그때 쿵 떨어져?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애들? 간 거 아니야? 지금 루비칭 한간이. 나도. 나도 했지. 한 번만 같이 해보자. 니는 지금 루비칭 한간이. 니는 지금 루비칭 한간이. 오, 오, 야, 진짜로. 야 진짜로 지금 루비칭 한간이. 니는 지금 루비칭 한간이. 니는 지금 루비칭 한간이. 니는 지금 루비칭 한간이. 니는 지금 루비칭 한간이. 오, 잠시 한 바퀴 돌아. 니는 지금 루비칭 한간이. 니는 지금 루비칭. 아이 소리가 보통이 아닌데. 층. 이게 층인가? 층이구나. 니는 지금 루비칭 한간이. 니는 지금 루비칭 한간이. 니는 지금. I think those two want to like go first because they can ride with the other team later on. 어, 그만하네. 벌써 다 왔어? 지금 루비칭 한간이. 니는 지금 루비칭. 야 저기서 외우네. 야 여기서 외우네. 여기서 외웁니다. 감독님 땡 해주셔야 돼요. 니는 지금 루이칭. 둘 다 딴말하고 있어 지금. 둘 다 딴말하고 있어. 자 과연 니 게 는 아 루 꿈 위 이 중 기 한 한 간 분 잇 시 뭔 말이야? 왜 그래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천천히 한 글자씩 해주세요 천천히. 니 게 는 아 루 꿈 위 이 춘 I know there's Busan 간 이 잇 어 어디서 부 뭔 소리야 이게? 뭐 수류탄이 수류탄이 있다고? 마지막 게임입니다. 말이 되게 해봐 천천히 가자. 내가 볼 때 태우가 몰라 지금. 나 지금 왜 이렇게 잘 니는 지금이라고 하가 생각이 나지? 니는 지금 니 지금 뭐 하는데? 오 4 3 모르겠어 2 1 실패. 자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They should have talked to each other like, does this make sense? 자 여기서 맞춤 1등이에요.
야, 긴데? 야, 두 명이서 하면 힘들겠다. 길어? 10글자, 10글자. 길어, 길어? 길어. 길어, 길어. 길어. 야, 그럼 이대로 다 실패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아, 진짜 무섭다. 구호! 아자! 아자! 지민, 파이팅! 뭐야, 어떻게 맞춘다? 오케이, stop memorizing. 깨어 깨어 있는 말로 말 건데. 아, 형 진짜 무서워요. 말 봐, 그냥. 깨어 있는 말로 말 건데. 아, 뭐냐 이거? 앞이 안 보여 진짜. 진이 더 나. 바이킹보다 트익스프레스가 안 무섭다던데. 진짜 late. The volume is way too high now. 와 대박이다. 답이 지나고 이겨. 말로 마음 지나고. 나 답이 왔어. 난 시작할 때부터 답이 왔어. 아 또 있어. 소리 진짜 리얼하다. 파다 안 해. 오케이, okay, memorize. 나 정신 반 나간 거 아니세요? 내는 지금 루이층 한가니. 내는 지금 루이층 한가니. 아, 나 처음 갈 때부터 다 외웠어. 아, 그래? 내는 지금 루이층 한가니? 계약 꾸미기 한 분씩이요. 니네 really memorize? 시작. 함. 깨. 이. 을. 수. 인. 도. 는. 것. 만. 으. 로. 미. 마. 은, 이, 미, 축, 제. 뭔 소리야 이거? 뭐? 마음은 이미 축제? 다시 하세요. 네? 난 진짜 자신 있어. 나 까먹었어, 방금. 나 출발할 때부터 달랐었어. 내는 지금 루이층 한가니. 시작. 함. 깨. 미. 안하다. 미안하다. 안하다. 미안하다.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 마음은 이미 축제. 야, 이게 뭐야. 맞아. 야. 맞추면 되잖아, 맞추면. 얘 맞췄으니까 3점만 인정해줘요. 무슨 말도 안... 형,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무섭지? 아니, 생각보다 안 무서워요, 이거. 아. 네. 재밌게 잘 갔다 오겠습니다. 재밌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갑시다. 이 방송을 끝내려 우리가 왔다. 파이팅! 갑시다! 가자! 어, 재밌어.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시고 오세요. 하늘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출발. 고고고고고. 아 이거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거? 저기도 기네. 즐거운 여행 되고 오세요. 진 헬프. 안녕. 오! 와! 왜 한 번 더 타는 거야? 자 우리 이따가 하면서 말을 이렇게 다 맞춰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아까 이따가. 본인 틀려 당하지 맙시다. 본다. 한는 지소가 눈 본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무서워서 한 번 더 안 타는 게 아니고요. 예, 좀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지쳐가지고 sure.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이거. 아, 전 세상에서 바이킹이 제일 무서워요, 귀신의 집이랑. 외롭네. 진짜인데? 안는 지소가 눈 본다. 여기 온다. 여기야. 진짜 동냥.
와 무슨 소리가 이래? 안녕. 야 저 내 턱이었어 지금. 아 눈물 나.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안전바늘 올리시고 이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나 지금 누구 주먹으로 내 턱을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형이 나 때렸나? 미안해. 아무도 모르게 다가온 니분에 대면했을 때 또다시 내가 되는 게 들을 법 외면했었네.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자 말을 하나씩 맞춰봅시다. 오케이, 자 첫 번째요. 루비층 한간이 진, 정, 한, 신, 구, 눈, 에, 써, 지, 은, 미, 소, 속, 에, 가. 여진 That's long. How did the freaking RM remember this shenanigan? I didn't even remember. 거야? I think the reason why JK and V lost is because they just wanted. They were just having fun. 굉장히 기운이 담겨져 있나 보다. 11점으로 RM. 와! 와. 와. 아까 야. 카메라 감독님 맞을 때 알아봤어요. 야, 우리 바이킹 배우 다 잘했어. 그리고 또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꼴찌. 와! 그러니까. 진짜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아, 노래기분 되게 잘 탔어. 맞아. 그 미션을 못 풀었지. 너는 되게 그 개구리 지금 보니까 잘 어울린다. 되게 잘 어울리네. 나 바바바바 묻히게 형, 묻히게 형 그냥 뜯어봐요. 자, 자, 그거 한강에 버그리 해외 들고 다닐 수 있는 그거 이게 줘. 우와 좋다. 우와 좋다. 오야 진짜? 우와 그냥 끓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왜 귀찮잖아 끓여 먹기. 쩔어요. 라면 3분 끓인 것도 귀찮아. 이거로 끓인 게 제가 끓인 것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야, 난 좋아. 네, 네. 야, 우리 해외 갈 때 끓여 먹자. 그러면 세 분 중 한 명이 들고 다녀주시는 거예요. 자, 1등 상품. 라면 조리기. 와, 진짜 부럽다. 정말 축하한다, 야. 아, 알아서 해봐, 그래, 이거.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달려라 강차 50회가 끝났습니다. 다음에도 봬요, 여러분. 여기 신비와 저희들의 달려라는. 아니죠? 네. 여기가 어디라고요? 런데월! 다음에 또 만나요. 만족하십니까? 아, 몹시 만족합니다. 만족하십니까? 아,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네. 너무 사야 됩니다. 너무 기다려야 됩니다. 300초 7명. 2100초로. 어, well, I'm glad. I didn't think the rap line was going to win for sure because I was scared. But let me know how the fudge did RM memorize that in like 2 seconds? Because he was just like, he memorized it like before they left, and when once the ride was going, he was done, right? He didn't check his paper anymore. What? Is that what 148 IQ guarantees? Like, you memorize things in like 2 seconds? Because what? That was crazy. This has been a really fun episode. And yeah,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if you are. And I will see you next week. I don't know what. It could be Run, Jin, BTS, or any BTS content. But anyways, I'll see you next week. Bye.